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 거냐면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의 set index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set index. 타이틀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겠다. 자, 이거는 저장을 하셔야 돼요. 무비스가 직접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무비스 위드 인덱스 이렇게 할까요? 자, 결과만 보죠. 무비스 위드 인덱스라고 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컬럼은 두 개예요. 이제 컬럼은 두 개가 됐어요. 무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과 장르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이 생겼고요. 타이틀은 뭐냐? 타이틀은 인덱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set 인덱스예요. set 인덱스의 반대가 뭔지 기억나세요? 인덱스에 있는 것을 컬럼으로 바꿔주는 게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리셋이죠, 리셋. 리셀 인덱스 우리 썼던 적 있었을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인덱스가 생기잖아요. 그 생겼던 인덱스를 다시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게 리셀 인덱스가 있었잖아요. 그 리셀 인덱스의 반대가 셋 인덱스예요. 컬럼에 있던 것을 인덱스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셋 인덱스예요. 자, 이제 얘를 이용하게 되면 다 출력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헤드만 출력을 하죠. 위쪽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의 별점이 높은 영화 100개를 찾았고 이게 인덱스로 가지고 있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제목들이 인덱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할 수가 있답니다. movies with index에서 location female top 100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Close Shave라고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이면서 코미디이면서 스릴러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The Graduate 드라마이면서 로맨스인 영화까지 100개의 영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영화 100개를 찾은 거. 여성들의 평점이 높은 영화 100개를 찾은 거고 장르도 찾은 거죠. 장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female movies라고 할까요? 중간중간 변수를 하나씩 넣을게요. female movies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영화들을 찾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장르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성 별점 평균 상위 100개 영화는 찾았으니까 자, 이쪽에서 여성 별점 평균 상위 100개 영화는 찾았으니까 이 100개 영화의 장르를 분석하면 되는 거죠. 여기 장르스 컬러를 뽑아내야 돼요. 이걸 하시려면 female movies에서 female movies에서 무슨 컬럼? 장르즈라고 하는 컬럼 뽑아내는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컬럼들이 나오죠. 애니메이션, 코미디, 스릴러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 애니메이션, 코미디라고 하고 있는 나는 장르를 가지고 있는 컬럼.
코미디라고 하는 그 장르를 가지고 있는 컬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얘네들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타이프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 분리를 해야 되죠. 그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tring.spli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장르가 애니메이션, 코미디, 스릴러라고 분리가 되고 여기 있는 두 개의 장르는 애니메이션, 코미디라고 되고 한 가지 장르는 그냥 한 개짜리 리스트가 되고 이렇게 됐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얘네들을 거기다가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폼은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뭐 female, genres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반복문을 도는 거죠. in 이렇게. 그럼 여기서 x가 뭐가 돼요? 여기서 x는 리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이 리스트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female, genres에다가 append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extend를 하시면 돼요. extend. 출력해 볼까요? female 장르즈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문자열들이 쭉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여기 append와 extend의 차이점은 아시죠? 그죠? 비어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를 append라고 하게 되면 리스트가 들어가고 두 번째 리스트가 들어가고 세 번째 리스트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게 append고 extend는 뭐라 그랬어요? extend는 리스트가 있는데 첫 번째 리스트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고 두 번째 리스트에서 하나, 둘, 셋 또 따로따로 들어가고 세 번째 리스트에서 들어가고 네 번째 리스트에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게 그게 extend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extend 쓰면 된단 말이에요. extend. 그러면 그 이 100개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르들이 쭉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뭘로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pandas.series로 바꿔버리면 돼요. female 장르스를 시리즈로 바꿔버리십니다. 시리즈로 바꿔버리시고 female 장르스의 value count를 계산하십니다. 드라마가 45번 나오고요. 코미디가 28번, 스릴러가 23번, 로맨스가 20번, 미스터리, 워, 필름 누아르, 액션, 크라임, 뮤지컬, 어드벤처, 뮤지컬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이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장르 순서예요. 100개의 영화에서 100개 영화 중에서 드라마는 45번 등장하고요. 100개 영화에서 코미디는 28번 등장하고요. 100개 영화에서 스릴러는 23번 등장해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장르 10개만 뽑아서 시각화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장르 10개를 뽑아서 시각화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피메일 장르 10개만 찾겠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피메일 장르.value count 하고 여기에서 .head 10개 출력해 볼까요? 딱 10개만 나왔죠. 어드벤처까지 딱 10개만 딱 나왔습니다. 그죠? 어드벤처까지 딱 10개만 나왔고
이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죠. 7번 막대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X축은 female, 장르 10, values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index 사용하시면 돼요. female, 장르 10의 index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남성들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시게 되면 비교가 가능해질 거예요. 남성들 쪽에서는 어떤 장르가 더 많이 등장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되세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저는 이 장르들을 뽑아낼 때 자, 위쪽에서 순서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쪽에서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영화 제목 100개를 뽑아낸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죠? 영화 제목 100개가 있어야 여성들의 평점이 제일 높은 영화 1위부터 100위까지 영화 제목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는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이틀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토이스토리의 장르가 무엇인지 뭐 주만지의 장르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무비스를 사용을 했죠.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자, 우리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세 개의 데이터 파일이 있었어요.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이 있었고 레이팅스가 있었고 유저스 데이터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with CSV를 했고 각각 with CSV를 해서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고 rating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고 us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merge를 했죠. 우리 ratings와 무비스를 merge를 해서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냈고 타이틀하고 장르가 붙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유저스를 머지를 해서 타이틀 장르에다가 젠더, 에이지, 아큐페이션, 직코드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타이틀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왜 저는 저기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셀 인덱스를 하지 않았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셀 인덱스를 해도 되죠. 그리고 여기서 타이틀로 리셀 인덱스를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데이터 프레임. 여기 타이틀이 있죠. 타이틀이 있고. 아, 죄송합니다. 리셀 인덱스가 아니라 셀 인덱스죠. 셀 인덱스. 셀 인덱스를 하면서 여기다 타이틀 이렇게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One Flew Over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나오고 James and the Giant Peach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로케이션 써가지고 그 다음에 Female Top 10 이게 제목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왜 여기를 데이터 프레임이 무비스에서 셀 인덱스한 결과를 사용했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셀 인덱스를 한 결과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의 영화가 몇 번 등장하니까? 여러 번 등장하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로즈 쉐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장르가 애니메이션 코미디 스릴러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얘만 한번 비어있는 리스트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나오는 횟수만큼
계속해서 이 장르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는 중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화는 뭐 리뷰가 3,000번이 있어서 장르 똑같은 영화의 장르가 3,000번 어펜드가 될 거고 어떤 영화는 리뷰가 한 150건이 있어서 150번 중복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그 리뷰 횟수에 대한 가중치가 붙어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이틀 컬럼을 인덱스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피메일 탑 100 영화들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중복해서 장르들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스에서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디에서 저런 거를 한 건지. 그러면 이것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메일 100을 찾으시면 돼요. 자, 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바이젠더 150. 아까 이게 영화 제목별, 성별, 그리고 별점들의 평균, 레이팅의 평균이 있었죠. 그죠? 이거를 다시 솔트 밸류즈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기준만 바꿔주시면 돼요. 무엇으로? 남성으로. 그리고 정렬 순서는 내림차순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이 되죠. 150번 이상 리뷰를 받은 영화들 중에서 남성의 별점 평균이 높은 영화들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보여주면 갓파더 4.58, 그 다음에 뭐 세븐 사무라이 4.57, 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베이비 지니어스까지 1.54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탑10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헤드 100. 이러면 100개의 영화 제목이 나오는 거고요. 딱 이렇게 100개만 딱 나오게 되죠. 100개만 딱 나오면 100개가 3 colors red까지가 딱 나옵니다. red까지가 딱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인덱스만 찾으면 돼요. 인덱스. 그러면 영화 제목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매일 top 10이라고 할 거예요. 탑 100. 갓파더 세븐 사무라이부터 쭉 해서 밑에 3 colors red까지 100개의 영화 제목이 나옵니다. 이걸 찾은 게 뭘 찾은 거냐면 남성 점 평균 상위 100개, 상위 100위까지의 영화 제목을 찾은 거예요. 전수 이름을 제가 피메일은 모르겠어.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위쪽이랑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되죠. 아까 우리 무비스가 있었고 무비스는 인덱스가 없었던 거였었고 그죠? 인덱스가 없었던 거였었고 무비스 위드 인덱스를 하시면 이거는 영화 제목들이 인덱스로 들어가 있는 거였고 여기에서 점 로케이션이라고 하시면 그리고 여기다가 메일 탑10 탑 아 100를 하시면 이게 100개의 영화들이죠. 갓파더에서부터 트리컬러까지 100개 영화들에 대해서 무비 아이디 그리고 장르들이 옆에 나오게 되죠. 이걸 마찬가지로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메일 무비스 아까 피메일 무비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제대로 찾았구나까지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아까랑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제 매일 장르 Z라고 하는 비어있는 컬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 장르들을 분해를 해서 1위 장르의 장르를 분석하고 2위 장르의 장르를 분해하고 3위 장르의 장르를 분해해서 그 분해한 값들을 집어넣을 리스트. 그게 메일 장르스. 이 메일 장르스에다가 append 하시면 돼요. in 메일 장르 죄송합니다. 메일 무비스에서 하시면 되죠. 위쪽에 바로 위에서 했었던 변수 이름이 메일 무비스니까 메일 무비스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면 되냐면 장르 Z를 선택하시면 되고 문자열 스플릿 얘로 자르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메일 장르 Z에다가 extend를 하시면 돼요. extend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보시면은요, 얘네들을 보시면 드라마, 스릴러, 드라마, 워, 드라마, 미스터리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pandas.series로 바꿔주시면 돼요.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개 영화에서 장르가 전부 몇 개가 등장하냐면 198개의 장르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여기서 value count를 하고 거기서 10개를 찾으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매일 장르 Z까지 찾았죠? value count를 하시는 거예요. value count. value count를 하게 되면 드라마가 51번, 코미디가 23번, 워가 20번, 스릴러, 액션, 크라임, 필름 누아르, 미스터리, 어드벤처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자, 위쪽에서 여성들의 장르랑 비교를 해볼까요? 여성들의 장르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성들의 장르에서는요. 여성들의 장르에서는 드라마, 코미디, 스릴러 이런 순서였어요. 드라마, 코미디, 스릴러. 남성들의 장르를 보시면요. 드라마, 스릴러는 밑에 있고요. 코미디, 워가 먼저 나와요. 스릴러는 4위권에 나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드라마는 원체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워낙 많아서 그렇고 순서가 살짝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죠. 여성 쪽에서는 코미디, 스릴러, 로맨스가 4위권이에요. 그죠? 로맨스, 미스터리 이렇게 2, 3, 4, 5위까지 보시면 로맨스가 들어가 있고 미스터리가 들어가 있고 스릴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남성들 쪽을 보면은요. 남성들 쪽을 보시면 전쟁 영화가 들어가 있고 코미디 영화가 들어가 있고 크라임 영화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맨스 영화나 미스터리는 조금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요. 장르들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죠. 나타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10개만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라고 하시면 매일 장르 10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매일 장르스 value count head 10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로 하시면 되겠죠. X는 무엇으로 하시면 되냐면 매일 장르 스팬에 아 죄송합니다. 밸류스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매일 장르스의 인덱스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들 쪽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게 코미디, 전쟁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로맨스는 들어가 있기는 한데 10위권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10위권 정도에 들어가 있고 여성들 쪽을 보면은요. 여성들 쪽을 보시면 하나에 놓고 보면 더 좋겠죠. 아, 여성들도 코미디는 2위권에 들어가 있군요. 스릴러, 로맨스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전쟁 영화는 좀 밑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을 다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 장르를 찾을 때 왜 데이터 프레임에서 장르를 찾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왜 장르를 찾지 않고 무비스에서 장르를 찾았느냐라고 질문 주신 분입니다. 두 개가 다르죠. 두 개가 달라요. 네.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몇 개가 있어요? 100만 개가 있어요. 100만 개. 영화 제목이 100만 개의 영화 제목이 나와요. 중복되는 영화 제목들이 있겠죠. 실제로 영화 제목은 몇 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영화 제목은 3,88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영화 제목이 100만 개가 나오죠. 왜? 이거는 머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머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레이팅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레이팅에는 유저 아이디가 있었고 무비 아이디가 있었고 레이팅이 있었고 타임스탬프가 있었어요. 아니 그냥 출력하죠. 네. 갑자기 이렇게 느려졌죠? 네. 자,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까지가 레이팅. 이 레이팅에서 무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서 타이틀과 장르를 붙였었고 여기 있는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서 뭐를 더 붙였냐면 성별, 나이 등등등을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목을 하나 찾아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타이틀이 얘가 조금 짧으니까 벅스라이프로 할까요? 네, 벅스라이프. 자, 이렇게 찾을게요. 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죠. 영화 제목 중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을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돼요. 벅스라이프라고 하는 영화가 몇 번 등장하나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벅스라이프라고 하는 영화가 전부 몇 번 등장하냐면 1,700번 등장합니다. 이해되세요? 그죠? 똑같은 영화에 1번 유저도
레이팅 별점을 줬을 거고 17번 유저도 별점을 줬을 거고 18번 유저도 별점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영화에 대해서 별점을 줬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장르를 분석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 영화 하나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몇 번 들어가요? 1700번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는 하나인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는 몇 번 들어간다? 1700번 들어가는 거예요. 출드런스도 몇 번 들어가요? 1700번 들어가요. 코미디도 몇 번 들어가요? 1700번 들어가요. 자, 그러면 리뷰를 많이 준 영화들은 장르가 많이 들어가고 리뷰를 적게 준 영화들은 리뷰가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건가요?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무비스에서 예를 하게 되면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무비스에서는 벅스라이프라고 하는 영화가 딱 한 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무비 아이디, 제목, 장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제목의 영화가 두 번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르를 분석하면 벅스라이프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출드런스를 가지고 있고 코미디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영화, 뭐 예를 들어서 에린 브로코비치 뭐 이런 영화가 있다라고 하면 에린 브로코비치는 또 몇 번 들어가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에린 브로코비치 같으면 드라마다라고 드라마가 한 번만 딱 들어가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장르를 분석한 게 아니라 장르 분석할 때는 무비스만 있고. 같은 영화가 여러 번 장르가 계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제가 그 질문 드렸던 내용이죠. 왜 DF로 안 하고 무비스를 썼느냐라고 하는 게.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전체 그 중에서 영화 그 비율이 드라마라고 하는 영화 자체가 또 워낙에 많았었어요. 그죠? 드라마라고 하는 영화 자체가 워낙에 많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가 제일 많이 등장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요 순서가 살짝 바뀌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그 여성들의 평점이 높은 영화들과 남성들의 평점이 높은 영화들의 어떤 약간 장르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성별에 대한 것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식사들 하시고 오후에 계속 이어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좀 맛있게 하십시오. 아, 질문 있어요? 예, 네, 질문하세요. 네. 예, 네, 괜찮습니다. 질문하세요. 아, 데이터 파라미터를 왜안 썼느냐? 네, 여기서는 시리즈를 직접 이용을 했거든요. 시리즈를 직접 이용해서 시리즈의 values에 있는 것을 x축으로 사용을 하고 시리즈의 인덱스를 y축으로 사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뭐, 쓸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이렇게 하고서 메일, 장르 탑,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굳이 사실을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혹은 어떤 시리즈에 어떤 내용이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안 쓰셔도 상관이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카운트 플러스를 직접 안 쓰고 카운트 플러스를 안 쓰고 바 플러스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카운트 플러스를 쓰면 이렇게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네. 그때는 데이터 프레임 직접 이용하고 컬럼 이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주시면 되긴 하는데 그때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뭐 메일 장르라든가 이런 걸 찾으면 되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 딱 이렇게 자르기가 뭐 앞에서 10개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앞에서 5개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밸류 카운트 시리즈를 직접 이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고 네, 식사들 하시고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